악성 댓글 달기만 해봐. 죄다 씨 만들겠어. 채원아 도망가. 안녕하세요. 허니첸의 채원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요. 드디어 4월의 대회가 공개되었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네,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일단 전하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4월의 대회 공개 기념으로 제가 이벤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허니첸 커뮤니티에 먼저 글을 올렸어요. 허니첸에게 물어봐 라고 해서 글을 한번 이렇게 제가 슬쩍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댓글들이. 네, 이제 편집자 분께서 이제 그 중에서 댓글을 추려가지고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오늘 Q&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부터. 여우여우님, 아침은 챙겨 드시나요? 저 아침형 인간은 아니지만 아침은 꼭 먹는 사람입니다. 저는 약간 그렇다고 야식을 안 먹는 것도 아니지만 아침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질문의 답은 되게 장황했지만 아침은 먹는다. 네. 다음 분은 SRU라는 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여행 가고 싶은 곳이나 나라가 있나요? 여행 브이로그도 좋을 것 같아서요. 여행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또 상황이 또 상황인지라 여행을 또 못 가잖아요. 또 먼저 가고 싶은 곳부터 그럼 말해볼게요. 저는 그러면 일본부터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 게 저는 일본을 되게 자주 갔었는데 스케줄을 하러 자주 갔었고요. 그러니까 여행으로서 뭔가 좀 가보고 싶고 또 먹을 것도 되게 맛있는 게 많고요. 뭔가 그게 느낌이 되게 예뻐서 여행 브이로그로 담아도 예쁠 것 같아서. 다음은 채원정원님께서 비공개 게시물이지만 곧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예나와 찍은 허니첸, 장소도 허니첸 추천인가요? 찍는 건 서로 캠으로 찍어준 건지도 궁금해요. 아 이거 그거잖아요. 그 예나와 그 찍어서 올렸다가 후딱 내려갔던 그 무슨 영상이라 그래? 네, 그 지금 대망의 영상. 아니 뭐라 그래? 채원아 도망가. 곧 올라갈 영상, 그 스페셜한 영상, 장소는 예나의 추천입니다. 찍는 건 서로 캠으로 찍어준 건가요? 찍는 건 서로의 휴대폰으로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 더 뭔가 뜻깊고 뭔가 예쁘게 나온 것 같고 둘이 추억여행을 갔다 온 느낌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인데요. 이응시옷이응님께서 첸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유님 곡은? 아 이거 정말 못 골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 노래방 애창곡으로 고를게요. 제가 노래방 가면은 제일 먼저 부르는 곡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게요? 바로 반편지입니다. 불러드릴 것 같죠? 안 부릅니다. 채원아 도망가. 다음 따뽀 깜따스 띡다네라 두두로모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2022년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은 무엇인가요? 바로 요거! 4월에게 너무 좋아요. 허니첸 파이팅!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2022년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 뭐지? 뭘까? 뭐가 있을까? 저는요, 우리가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지자. 다음은 김수연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악성 댓글 달기만 해봐. 죄다 씨 만들겠어. 채원아 도망가. 그것뿐이야. 사랑해 언니. 나도 사랑해. 내가 나갈 수 있어요?
꼬우님께서 뜬금없지만 감자를 키우는 게 도지코인이랑 연관 있는지. 다음. 이번에는 송송이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또 솔로곡을 낼수 있게 된다면 어떤 장르와 컨셉의 곡을 하고 싶나요? 일단 4월에게는 조금 슬픈 발라드 곡이었으니까 밝고 통통 튀는 곡도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닉네임 빈둥님께서 4월에게에서 제일 좋아하는 괄호 열고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좋지만 가사가 있다면 어느 부분인가요? 아,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있다면? 그 봄날은 너에게 남겨뒀어. 이 부분. 그 봄날은 너에게 남겨뒀어. 행복해지자. 다음 춤은 세리님께서, 나 이런 거 못해. 4월에게로 사행시를 짓는다면, 4월에게로 사행시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운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4! 4월이더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에이, 모를걸. 개 보고 싶었어. 채원아, 도망가. 페럴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10년 전 중학생 채원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저 이거 약간 방송 불가 멘트 해도 돼요? 삐 해주시나요? 채원아, 도망가. 다음. 사랑아 채원애님께서.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천국 이렇게 오래 비워놔도 되나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허니첸에게 물어봐 Q&A가 끝났는데요.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우리 친구들이 10만이 되면 Q&A 2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약속. 그리고 어느덧 벌써 2021년이 12월 31일이 됐어요.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 해였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나쁘진 않은 한 해였으면 좋겠고, 앞으로 다가올 2022년은 더욱더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그럼, 안녕!